당면 넣을 때 너무 국물 없을 때 넣으면 이게 당면이 퍼지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국물 어느 정도 남았을 때. 안녕하세요. 딸기란 레시피입니다. 오늘은 이제 닭을 가지고 찜닭을 해보려고 해요. 명절이라 명절 음식 드시고 나면 또 손님 이렇게 드릴 때 마땅히 대접할 게 없잖아요. 그럼 이거 하나 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저 닭을 이제 1kg 되는 양, 보통 마트에서 파는 그런 포장된 그런 닭볶음탕 닭이거든요. 그거를 깨끗이 이 안에 이제 늑간에 이 피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제거했어요. 그래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 데치기를 할 거예요. 물이 이제 팔팔 끓으면 여기다가 꽃소금 반 스푼이에요. 이걸 넣고 닭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데칠, 뜨거운 물에 데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따 끓으면 여기 이제 기름도 떠오르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부유물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제 닭을 건질 거예요. 이따 이제 김이 오를 때 소주를 이렇게 한번 부어서 또 잡내를 좀 날려버릴 거예요.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. 그러면 소주를 이렇게 보면 같이 휘발이 돼서 잡내를 끌고 나가요.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끓어오르면 이제 닭을 건져낼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기름 많죠. 닭 껍데기의 기름이에요. 이제 끄겠습니다. 닭만 이렇게 건져 놓으세요. 이렇게 굳이 이게 물로 헹구진 않아도 돼요. 이제 제가 야채를 썰 텐데 야채 써는 것보다 제가 먼저 찜닭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당면을 찬물에 불려 놓는 거예요. 저 이거 지금 한 두세 시간 정도 불려 놓은 건데 그래야지만 당면을 넣었을 때 찜닭에 당면을 넣었을 때 수분도 안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당면도 금세 부드러워지거든요. 꼭 당면을 찬물에 담가 놓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이렇게 하나 준비할 건데요. 은행잎 썰기 해갖고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그냥 통째로 이거 큼직큼직하게 놓을 거거든요. 저는 감자가 큰 게 없어서 작은 걸 이렇게 준비했는데 큰 거면 한 두 개 정도 양이면 돼요. 그리고 감자를 좀 이거는 좀 굵직하게 썰어 주셔야 돼요. 한참 조리가 되기 때문에 얇으면 그 국물이 탁해지기도 하고 감자가 깨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한 크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홍당무는 한 반 개 정도 쓸 거예요. 홍당무도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이도 쓸 거거든요. 오이를 넣으면은 보통 찜닭에 오이를 안 넣으시는 것 같은데 오이를 넣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좀 그 맛이 시원하다 그럴까나 좀 특별한 맛이 올라와요. 오이는 꼭 넣으셔야 돼요. 오이가 저희는 이제 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한 개 다 썼는데. 뭐 오이 막 크면 한 반개 정도만 사용하셔도 돼요. 그리고 대파도 한 두 뿌리 사용됩니다. 가운데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이 파란 부분은 굳이 안 갈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제 야채는 다 준비됐고요. 그 다음에 찜닭에 꼭 또 들어가야 될 중요한 게 건 청양고추잖아요. 이거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. 10개 정도 넣으시면 좀 맵다 하고 약간 좀 얼큰하게 드시고 싶다 하면 13개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건 청양이 집에 없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그러면 마트에 가면은 베트남 고추 조그만 거 이제 그런 거 넣으셔도 괜찮고 그지 않으면 일반 그냥 청양 그냥 그 건 청양 말고 그냥 청양고추 있잖아요. 그거라도 꼭 넣으셔야 되네. 그거라도 꼭 넣으셔야지 맛있게 되는 찜닭이 됩니다. 여기 그 넓적한 냄비에다가
물을 한 1.5리터 정도 받았어요. 거기다 닭을 아까 데쳐놓은 닭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양조간장, 그다음에 설탕은 황설탕 넣을 거예요. 그 양은 제가 레시피에 다 포기해 놓을게요. 그다음에 물엿이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굴소스도 좀 들어가요. 후춧가루, 간마늘, 그다음에 간생강, 그다음에 아까 건 청양 이거 이제 반으로 잘라놓은 거 이거. 지금부터 같이 넣으셔야지 여기서 매콤한 맛이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감자가 잘안 익으니까 감자를 지금부터 넣으시면 지금부터 넣으셔야 돼요. 감자하고 그다음에 아까 양파 썰어놓은 거. 감자랑 이제 양파 두 가지 넣고 한 3분의 1 정도 조림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채소랑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다음 넣는 야채가 이제 당근입니다. 파하고 오이 넣기 전에 국물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. 그 맛하고 이 오이하고 파 넣었을 때 맛하고는 많이 이게 다른 맛이 나요. 그리고 제가 야채를 이렇게 차이를 두고 넣는 이유는 감자는 잘안 익기 때문에 빨리 넣는 거고 양파는 먼저 들어가서 그게 연육작용도 할 뿐더러 그 맛이 아주 그 국물 맛이 굉장히 틀려지거든요. 그리고 이 당근 같은 것도 색감이 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 오이나 이파 같은 거는 빨리 물러져서 이렇게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. 한 번에 다 넣으면 너무 색감도 없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야채가 너무 흐물거려 갖고 보기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졸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면을 넣겠습니다. 이제 당면을 넣을 거예요. 당면 넣으실 때 국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. 요 국물이 있는데 요 끝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당면에 이제 간이 배고 당면이 잘 퍼지도록 이렇게 넣으셔갖고 또 끓여주시면 돼요. 찜닭 소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딱몇분 후에 넣고 몇분 후에 넣고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이제 그 양만 정확히 이렇게 레시피대로 하셔갖고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시면 괜찮아요. 처음에 넣고 처음에 넣고 중간에 넣고 중간에 넣고 그리고 이제 당면 넣을 때 너무 국물 없을 때 넣으면 이게 당면이 퍼지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국물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당면 넣어서 이렇게 이제 잘 익혀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. 지금부터는 당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물이 빨리 쫄아들어요.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국물이 요 정도로 자작하게 남았어요. 이제 불을 끌 거예요.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나중에 밥을 비벼 드셔도 맛있고 그러니까 국물 어느 정도 있을 때좀 이렇게 표면에 올라올 정도가 아니라 표면이랑 같이 있을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불을 끄시면 괜찮고요. 혹시 매운 거 싫어하시면 처음부터 고추를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조금 한반 정도 5개 넣으셨다가 또 조금 더 넣으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찜닭이 완성되었어요. 그래갖고 제가 넓은 접시에 갖다 덜어볼게요. 저는 우리 집에 손님 왔을 때 제가 단골로 대접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. 비싸지도 않고 쉽게 할수 있는 요리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